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 급식을 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한경면 고산 당산봉 절대 보전 지역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제주시는 원상 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애월항에서 삼양도까지 이어지는 LNG 공급관 매설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전 사진을 촬영해 현장을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4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도내 73개 학교가 대체 급식을 하거나 수업을 단축했습니다. 파업은 모레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급식 조리원과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1,400명이 사흘 동안 파업에 참가합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금 6.2% 인상과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조리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육지는 이제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육청은 7시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배치 기준은 육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학교는 대체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먹던 급식 대신 빵과 음료를 먹기도 하고 일부 학생은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기도 합니다. 빵이 맛있어요. 밥도 먹고 싶어요. 오늘 하루 학교 급식이 중단된 제주 지역 학교는 73곳. 이 가운데 70곳은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나머지 3곳은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는 교직원이 투입돼 모든 학교가 정상 운영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임금 교섭 결과에 따라 제주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교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실무 교섭이 예정되어 있어서 의견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파업 전 열린 노조와 교육당국의 막판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급식 차질은 모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송승문 4.3 유족 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일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유족회와 4.3 평화재단 등은 이에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 지원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돼 1년 8개월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한경면 고산 위에 위치한 당산봉은 용머리 해안과 함께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농지 수천 제곱미터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개발해 훼손한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월봉과 차기도, 고산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당산봉. 오름 밑자락 한쪽이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절벽마냥 깎인 곳에는 석축을 싸탐한 돌들이 널려 있고 석축으로 둘러싸인 곳은 땅을 도두어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장비 수십여 대를 동원해 두 달 넘게 이처럼 땅을 파헤쳐 평탄화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최소한 5m, 6m쯤 절도한 상태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개발 행위가 이제 부적절 기준에 초과되는 범위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불법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 이모 씨가 무단으로 파헤친 농지는 6천 제곱미터. 이 씨는 지난 2월 이곳에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2가구를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는 경관훼손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허가도 나지 않은 곳에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부지 일부를 제주시에게 자재 운반로로 빌려줬는데 뒤처리가 미흡해 토지를 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내 땅인데 그 사람들은 그 시행사든지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하고 그냥 빠지면 그만인데 내 땅이니까 나는 그 좀 좋게 하고 싶은 욕심이 과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주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5월 임시회 때 상정 보류시켰던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관리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해 제2공항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려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제주도는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2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월항에서 삼양화력발전소까지 LNG 공급관을 매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공사 중에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주택 70여 세대가 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NG 공급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 터파기를 하던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도로며 인근 주차장까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배관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터져나오는 물줄기를 막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가스관 매립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과 상가 등 70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6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일단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손님 한 팀 가셨거든요, 가시기는. 저희가 낙지 그 씻는 기계가 따로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는 3다수로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공업체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가스관로 평면도에는 상수도관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확인 결과 시공업체가 공사에 사용한 평면도에는 상수도관이 없지만 시청 측의 상수도 관망도에는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수도관이 반영돼 있는 상황. 업체 측은 이 같은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런 공사하다 보니까 도면에 없는 것도 급하고 7자리가 나왔는데 없다는 거 도면에 큰일 날 뻔했지. 우리가 찾아갔고 그런 부분을 도면에 없게 했다고 나중에. 제주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시행사 측에 굴착 전 지작물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상수도관을 파손한 업체에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작물 조사가 제대로 안 됐고 공사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협의를 봐야 될 부분 같은데 이제 아마 그게 모자라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해당 구간에 굴착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내 LNG 가스 배관 공정률은 75%. 상수관로 분포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도 제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용역이 카지노 대형화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 평가 지표 가운데 지역경제 영향과 고용 창출 등 경제 부문 배점이 환경이나 교육 등 사회 문화 부분에 비해 높고 평가위원 자격도 업계 쪽에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관광국장은 용역 보고서는 연구진이 작성한 안일 뿐이라며 최종 안에는 여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진을 촬영해 현장을 기록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진들을 유력한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법정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의 한 펜션. 고 씨는 범행 직전 사진 두 장을 연달아 촬영했습니다.
저녁 8시 10분을 가리키는 벽시계와 피해자의 흰 운동화를 먼저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진 카레가 묻은 빈 그릇과 수면제인 졸피뎀을 넣었던 작은 가방을 촬영합니다. 검찰은 이 두 장의 사진을 근거로 범행 시간을 저녁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로 추정하고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섞은 카레를 먹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및 아들과 함께 투숙한 이후 펜션 내부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구 씨는 사흘 뒤 완도행 여객선 갑판 위에서도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촬영했습니다. 검찰이 여객선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 30분 전에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내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던 거지.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석장의 사진을 계획적인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도 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공식 발표하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유정에게 반론을 준비할 여지를 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렌터카 자율 감차 정책에 대기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128개 렌터카 업체 가운데 119개 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자율 감차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기업 계열의 5개 업체는 소송까지 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해당 기업에 전달됩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한라산 성판악 속밭 대피소 인근에서 등반객 63살 조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는 소방 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가파도 서쪽 1km 부근 해상에서 대형 목재들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하고 인근 어선의 도움을 받아 두께 10cm, 길이 4m 정도의 목재 9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